의무. 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관리하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똑똑한 명박사 명쌤의 우리 몸 X파일 저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몸 X파일. 자고 싶어요. 명쌤. 명쌤. 엉, 엉. 아니, 무슨 일인데요? 잠 좀 자게 해 주이소. 아니, 왜 잠을 못 자는데요? 그게요, 얼마 전부터였는데. 누나, 너 들었나? 방금 퉁퉁 쳤다. 아, 천둥이 칠 수도 있지. 자자. 내 퉁퉁 싫은데.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또. 이건 천둥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맞다, 저쪽에 소리 나는 것 같다. 가볼까? 그랬어, 얘. 그 소리는 바로. 아빠의 코 고는 소리였던 거였어, 얘. 아, 좀! 왜 엔진을 달았나? 이제야 조언해. 매일 밤 아빠는 코를 골았고 저희는 지쳐버렸어, 얘. 아이고, 아이고, 와이카로, 이거 뭐 차도 잔 것까지가 않고, 할수록 피곤하다. 아, 막. 아쉽니까. 이게 뭔데, 이거? 야, 니들 뭐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길래 이 얼굴이 이카노, 이거? 당신 때문 아닌겨, 어? 네? 밤이야, 밤마다 코를 골아가. 뭐 코를? 내가 코를? 이봐요, 내는요 이 코라는 거를 골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겁니다. 내가 코를 건다고? 아이고야, 시일 때 없는 소리 코를 골기를 누가 건다고? 뭐 참나. 이 결국 저희는 푹 자기 위해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이거밖엔 없다. 자, 뚱아. 자, 뚱아. 아이, 빨리 빨리 포도캐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우리 빼고 푹 주무신 줄 알았던 아빠도 점점 더 피곤해 보이시는 거라, 얘. 와, 자도 이렇게 피곤한 게가, 이거, 아휴. 당신은 왜 이러는 겨? 모린다. 모린다고? 그래. 와. 와? 와? 아, 그런데! 코를 비롯치네요! 어머니! 이 아빠는 물론 모든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이 아빠의 코골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저런, 아빠가 코를 고시는군요. 잠 좀 자고 싶어요. 좋아요, 그러면 코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코의 구조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코골이 X파일. 숨쉬기의 첫 번째 문, 코. 우리가 마신 공기는 코 안에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되어 찬 공기는 우리 몸의 온도와 맞게 덮여지고 더운 공기는 온도를 내려서 알맞게 식혀
기도를 통해 몸 안, 즉 폐로 보내는데요. 이때 얇은 뼈로 이루어진 코 천장에서는 냄새를 맡아요. 특히 코 안 점막에는 수천만 개의 아주 가는 털이 있어서 코로 들어온 세균이나 먼지를 잡아 폐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 들이마신 공기는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 즉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간에 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막혀도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코는 왜 골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 코골이 X파일. 코를 왜 골까? 코 입구부터 공기가 들어가는 길인 기도까지는 말랑말랑한 연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눕게 되면 목젖이 늘어져 공기가 기도를 지나갈 때 이 목젖을 스치면서 떨리게 하고 이때 나는 소리가 바로 코골이에요. 코골이는 코 입구부터 기도까지 이상이 생겼을 때도 잘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코골이는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목젖이 흔들리다 기도를 막기도 해요. 그러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심장에 무리를 주거나 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그래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코를 고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다 보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두통과 피로뿐만 아니라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공부도 잘 못하게 되며 잘하는데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코골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세 번째, 코골이 X파일. 코골이 어떻게 예방할까? 살이 찌게 되면 코 안이나 기도, 목젖도 살이 찌게 되어 코를 골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게 체중을 관리하고 똑바로 누우면 혀가 뒤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으니까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아요. 너무 건조해도 좋지 않으니까 가습을 하고 코를 너무 심하게 골 때는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옆에서 깨우는 것이 좋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에 가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코를 고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받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자. 우리 몸 사용설명서 코편 코골이. 우리의 코는 입구부터 공기가 들어가는 길인 기도까지는 말랑말랑한 연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을 잘 때 목젖이 늘어져 공기가 목젖을 스치면서 나는 떨리는 소리를 코골이라고 한답니다. 또 코 입구부터 기도까지 붓는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면 목젖이 심하게 떨려 코골이가 생기는데요. 코골이를 심하게 하면 두통과 피로뿐만 아니라 잠을 잘 못 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과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잘 못하게 되고 잘하는데도 방해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를 하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답니다.